야, 네 이름 뭐라고? 제 이름 지코요. 개코라고 부르잖아. 아, 지코야, 지코. 개코 못되고 지코 못되냐. 개코도 좋다. 엄마는 너무 모른다. 나는 신세대 엄마. 나는 요즘 가수 뭐 이름 뭐 다 아이들 뭐 모르는 게 없어. 그 후하라 있는 그룹. 그 하라. 어? 에? 하라네 애들 아니야? 그 엄마나 할머니가 우리 같은 애들 이름 외우는 게 영화는 어려운 게 아니야. 그죠? 엄마들 어떤 이름이 가장 어렵나요? 아들 같은 지코한테 물어봐 주세요. 나는 우리 아들 이름이 제일 어려워. 지코. 지팽이를 지코. 칼을 지코. 아, 지코. 아, 칼을 지코. 지팡이를 지코. 지코. 칼을 지코. 안녕하세요, 오렌지 캐러멜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상큼 발랄 걸그룹 오렌지 캐러멜. 하지만 우리 엄마의 한마디. 그게 뭐야, 안 먹는 거야? 안녕하세요, 유키스다. 유키스의 이름을 들으시고는 어머, 소세지 이름 같다. 안녕. 그렇게 우리 엄마와 멀어져간 유키스. 그래, 우리 엄마들의 이름 잘못 읽기 역사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지. 오죽하면 이렇게 개그 게시판이 넘칠 정도겠어. 우리 어머니만의 읽기 방식 한번 살펴볼까? 먼저 엠블랙. 엠뷸런스? 쟤는 이름 무슨 엠뷸런스야? 다음은 2PM. 쟤는 오후 2시에만 노래 불러? 그리고 2AM. 아, 무슨 이름이 오전 2시야? 새벽 2시만 노래 부르면 행사는 언제 뛰어? 즐거워요, 아주 그래요. 야, 네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지코예요, 지코. 지코? 지코? 산에 올라갈 때 지푸는 지팽이? 지코? FX를 보시곤. 쟤네는 이과 나온 애들이야? 미스 A, 화이팅! 미스 A를 보시곤. 미스 김이 아니라 이제 미스 A가 되세요. 아무리 퍼포먼스와 무대 장악력을 봐달라고 해도 우리 엄마에게 그저 이 아이돌들은 이름 이상한 애들. 멋있잖아요. 초신성은 식초 이름 같다고 하시고 SS501을 SS501로 읽으셨지. 제국의 아이들은 쟤네가 무슨 아이들이냐며 제국의 청년들이라 하라 하셨지. 우리 엄마 말씀을 따르려면 레인보우는 무지개 띄어야 하고 오렌지 캐러멜은 먹는 캐러멜 팔아야 하고 슈가는 사탕 들고 노래해야 하는 거지. 어이없죠. 그냥 막 갖다 붙인 거예요. 더 많은 뉴스를 원한다면 Go to eNews 24.net